하겠습니다. 합유. 자, 합유에 대해서 보면요. 희한하게 우리가 총류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합유는 시험에 났어요. 알겠죠? 그 보면 27이라고요. 아마 좀 이따 한 문제가 더 있을 거예요.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그럼 봐봐. 봐봐. 우리 합유는 등기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죠? 합유 지분 등기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요.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합유는 어떻게 하면 공유하고 합유가 달라. 공유는 어떻게 등기하죠? 공유는? 공유는요, 여기서요, 공유자. 공유자, 갑, 을, 병,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한다? 이제 지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이렇게 등기. 그럼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한다? 봐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갑하고 을하고 병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공유의 등기라고 그래요. 공유의 등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무슨 뭐라고 한다? 이것을 지분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의 등기, 지분의 등기를 다 해.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공유에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죠. 그것은 지분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합유는 어떻게? 합유는? 합유는 전혀 달라요. 합유는? 합유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합유는 여기서 합유자. 합유자, 갑, 을, 병 이렇게 등기예요. 그러니까 합유자, 갑, 을, 병은 등기했는데 무슨 등기는 없어요? 지금 합유 지분의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합유자는 등기하는데 지분 등기는 없는 거예요. 지분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분 등기하니까 지분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합유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기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합유자라고 되죠. 합유. 이거를 뭐라 한다? 합유라는 취지. 합유라는 취지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유라고 안 쓰면 갑을병 그러면 그건 공유가 돼버려요. 알겠죠? 이것을 합유라는 취지의 등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합유는, 합유자는 반드시 세 사람을 다 등기해야 돼. 근데 두 사람이 등기하지 않고 갑 한 사람들로 등기했죠? 그러면 이 사람의 등기를 갑한테 뭐를 한 것이죠? 명의신탁한 거예요. 명의신탁.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면은 을하고 병도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됐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명의신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 하죠? 유효이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2번. 합유물에 대한 보전. 아까 얘기했어. 공유하고 합유는 둘 다 뭘 가지고 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분.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하고 합유는 똑같다.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각자가 할 수 있다. 관리행위는 어떻게 한다? 둘 다 지분의 과반수다. 처분행위는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로 한다. 이런 말이죠.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다. 사망? 그런데 상속이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약이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그래서 사망하죠? 잔존 합유자의 합의를 수용한다. 이 말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상속을 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의가 있으면 상속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없는 한 상속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폭이 또 나오네. 합유 지분의 폭이 방금 봉 씨가 얘기한 공유 지분의 폭이 둘 다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다. 있으니까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봐봐요. 합유자가요. 합유자가 갑하고 을하고 병인데요. 이 사람의 지분을 포기했는데 등기가 말소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제3자는 항상 뭘 보죠? 등기 부를 보잖아요. 이 사람이 합유 지분을 포기했는데 말소 등기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합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판례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공시적 기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종합제 해산이죠. 해산이 되면 합유는 종료하죠. 합의는 종료하고 이때 종료가 되면 뭐한다?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원래 합의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이때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합유가 종료가 되면은.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하부에 관한 거, 공유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지상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겠습니다.